시장길 달아 밤길 거니라. 노래를 아이가 참 고운 노래를 이렇게 밤 노래를 이렇게 목장길 따라 밤길을 거니라. 영희 아직 노래를 부신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라. 목장길 때는 아주 쇠보레 감성의 쇠보레게. 아 이거 난 쇠보레 가는데 지금 계속 걷기만 하면 지금 어디 나올 거야. 아니 목장이 개민 영 시내 이식과 저한테 쭉 가야 쇠 질르는 데 갈 거지. 아 그럼 쇠만방 올 거라 그러면. 아니 난 이 청정 제주에서 나오는 그 쇠를 예. 고기를 착착착 잘라가지고. 아니 오늘은 죽구라. 고기 얘기 아니라 게. 이거 참말로. 어제나 PD가 전화만 해신 데 고기가 아니. 싸우지 마세요. 너 누군디? 저 우유 탐정인데요. 아 우유 탐정? 야 이거 우유 탐정이님 수다. 이야 그럼. 근데 얼굴이 우유색이긴 하다. 너 우유 하액 먹나? 예. 하루에 마... 얼마나? 하루에 2리터씩. 와, 2리터씩? 이 여름은 소주를 2리터씩 먹는데 넌 우유를 먹어. 그럼 야이가 우유를 잘라야 할 때. 야, 그럼 네가 우유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줄까? 예,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럼 여기 우유 만드는데 유진아? 예. 가자, 김 가보자. 가보자. 가자. 목장길 따라 밤길 거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 여기서 우유를 만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아니 그 우유면 다 똑같은 우유 아닙니까? 아, 좀 저희는 좀 제품이 좀 틀은 게 예. 예, 제주도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풀을 소들이 먹고 원유를 생산해서 와. 저희가 살균 처리만 해갖고 소비자들한테 팔고 있습니다. 와. 이것도 역시 인증받은 거? 네 그렇습니다. 이야. 아니 근데 원래 소는 풀을 먹는 거 아닙니까? 원래 풀을 먹죠. 예. 네. 그 다른 우유는 그러면 소들이 풀을 안 먹고 뭘? 아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는. 아 유량이 많이 나기 위해서는 아, 곡물 사료를 이제 많이 먹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료를 먹고 나온 우유하고 우유하고 이렇게 들판에서 풀을 먹은 우유하고 네. 다르다. 네 그렇죠. 우유 성분이 아무래도 아, 풀 급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메가3 성분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오메가3 네. 중요한 거 나왔다. 너 오메가3 하나? 저요? 어, 그냥 우유, 얘는 우유를 2리터씩 먹는 거 알아요. 아, 네, 그렇습니까? 아, 근데 아니, 우유가 다 똑같지, 무지가 뭐 달라. 아니, 그래서 오늘 그 우유가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오메가3가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오늘 현미경을 딱 가져와가지고 이걸로 오메가3 초자식 구가 아니 이거 딱 뭐 오메가3가 딱 보여. 이거 딱 우리 딱 그러면 가서 걸로. 그 그렇게 풀을 먹고 자란 네. 그 소들이 만든 우유 네. 그 생산 과정 네. 이런 거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시죠. 어, 예. 어디 이쪽으로 들어가시죠. 아 예. 자. 야. 완제품이다 왔네 이거. 아니 근데 병에 보니까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야 이거 네, 아, 사모님 아닌가요 사모님? 아 아닙니다. 이 목장주의 사진입니다. 아왜 네. 이게 사진이 붙어 있는 겁니까? 아 그만큼 그 이 목장 과정서부터 아. 완제품 생산할 때까지의 아. 네, 전 과정의 그 그래도 이, 어 목장 육아 믿음 네, 믿음 네, 그렇죠 믿음의 아. 신뢰.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여주고 예. 내 이름을 보여준다는 것은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 목장이 그렇게 깨끗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사진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아까 그 목장도 그러면 인증을 받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쳤고 예. 이 공장 자체도 예. 인증을 받으려면 또 까다롭지 않습니까? 아유, 많이 까다롭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아, 일단은 식품이 안전하게 예. 소비자 식탁에 올라갈 때까지 전 공정을 예. 위생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그렇죠. 예.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가 됐는지 아. 그런 전 과정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청정 지역에서 만들어낸 소로 하여금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 제일 최고의 우유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 나 풀만 생각했는데 아까 보니까
애들이 또 삼다수를 먹었네. 아니 청정 한바수로 물을 쭉쭉쭉 물을 또 얼마나 빨아먹었겠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깨끗한 우유가 제주 이 우유가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우유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예. 예. 평소에 먹던 우유랑 좀 다릅니까? 네. 어떤? 그 들어가면은 네. 돌아다녀 계속. 아 돌아다닌다고? 네. 아 우유가 이 안에 돌아다녀. 그럼 키가 쭉쭉쭉 크겠네. 네. 그렇지. 아이고 야이가 점점 키가 막 커버럼식 이거 봐 이거 쭉쭉쭉 커버럼. 야 나보다도 키 막 이거 뭐 국자 커버럼식 이게. 그나저나 항상 우리가 또 이 저 방문한 곳에서 그 상식을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니까 예. 우유에 대한 오늘 또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 우유를 이용해 만든 가공 식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버터, 2번 요거트, 3번 치즈, 4번 마요네즈. 정답! 4번 마요네즈! 딩동댕동! 아! 4천만의 야식인 라면을 먹고 자면 다음날 얼굴이 붓는 것이 걱정이죠. 예. 이때 우유를 함께 먹으면 나트륨을 배출에 도움이 되어 얼굴에 붓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예. 그 이유는 우유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 성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연 예. 이 성분은 무엇일까요? 1번 단백질, 네. 2번 지방, 3번 칼륨, 4번 칼슘. 변사. 자, 아 일단 찍어놓고 할 거라. 오케이. 칼슘. 땡. 땡이래. 자, 1번 단백질. 땡. 아이고. 아이고 땡. 변사. 칼륨. 딩동댕동. 우유의 맛에도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여름철 우유는 약간 싱거운 느낌이 들며 겨울철 생산된 우유는 상대적으로 더 고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예. 그 이유는 여름 우유의 경우 이 성분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 성분은 무엇일까요? 1번 유지방! 딩동댕! 가장 여름에 예. 여름에는 그 이 목초나 이 풀이 왕성히 자라는 기간입니다. 예. 그래서 소들이 이 생풀을 예. 많이 급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지방 함량이 떨어지게 되고 아, 겨울, 오히려 네. 겨울철에는 이제 여름에 생산된 이 풀이 이제 건초로 만들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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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 예. 급여하기 때문에 예. 예, 네, 그 이 건초를 먹으면 유지방이 좀 높아지죠. 하지만 그 예. 예, 영양 성분에는 차이가 없다. 예, 맛의 아. 느낌만 좀 다를 뿐. 아. 여름과 겨울 우유는. 아, 네. 그래. 자, 우리 건강하고 정직한 우유, 우리 우유 화이팅 한번 외치도록 자, 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 소비자 여러분 믿고 먹어주세요. 네. 자, 우리 자. 우유 화이팅! 화이팅!